라구리는 신상품들로 집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습니다. 유행이 지난 물건들도 안녕입니다. 고장난 시계도 예외는 없었습니다. 라구리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 올렸습니다. 이제 이 마을의 유행 선도자는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 날도 라구리는 다양한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쓰레기장에서 라구리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. 라구리가 어제 버린 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. 심지어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솜씨 좋은 청소부가 시계를 아름답게 재창조한 것이었죠. 라구리는 시계를 버린 기억은 있었지만 청소부에게 준 기억은 없었습니다. 어쨌든 그 시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의 것이라고 라구리는 주장했습니다. 그 멋진 시계는 라구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라구리가 어제 버린 꽃병이 전보다 더 화려하게 변신했던 것입니다. 정말 귀신 같은 솜씨였습니다. 라구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꽃병을 살펴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라구리는 신상품들을 쓰레기장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. 청소부의 솜씨라면 이 신상품들을 더 근사하게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라구리의 예상대로 눈썰미 좋은 청소부는 곧바로 신제품을 알아봤습니다. 청소부는 뛰어난 감각으로 물건들을 어울리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. 그것은 거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뻔했습니다. 만약 라구리가 쓰레기장에 그 물건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면요. 다음 날 라구리는 마을 광장에게 유행 선도자의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